본행사의 사회를 맡은 협의회 사무처장 이선화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족통일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 남구협의회가 주관하는 제4회 통일을 염원하는 탈북민과 소년소녀 가장돕기 대공연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 앞에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남구 구립합창단 여러분과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오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원신조 낭독이 있겠습니다. 회원신조 낭독에는 남구협의회 이한섭 회원님과 표정분 회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선서를 하실 때는 모두 오른손을 들고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선서할 때 마지막 단전에는 여러분도 같이 크게 동참해 주십시오. 민족통일협의회
회원 신조. 우리 민족 통일 협의회 회원은 분단된 조국의 통일이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 부여진 역사적 사명으로 알고 있다. 우리의 통일은 평화적이며 자유민주 체제에 의한 자주적 통일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통일은 국력 배양을 통하여 성취된다고 믿고 있다. 우리는 통일 촉진을 주도하는 선도자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다음과 같은 다짐을 한다. 하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우리는 통일 역량 배양을 주도하는 실천자가 된다. 된다. 우리는 밝고 활력 있는 사회 기평의 진작과 국민 화합에 앞장선다. 산다. 2017년 9월 16일 민족통일 인천 남구협의회 회원 1동. 감사합니다. 박수. 여기 계신 분께 박수 한번 드리고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허도경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저희 민족통일협의회 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허도경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동구 민족통일협의회 회장 허도경입니다. 저희 민족통일협의회는 이런 단체입니다. 민족우편의 통일을 위한 민간운동을 주도하는 통일부 산하의 초당적 범국민적 순수한 민간단체 조직으로, 서울에 민족통일중앙협의회가 있고 전국 17개 시도협의회와 각 시, 군, 구, 읍, 면 등 협의회가 350여 개 있으며 회원수는 10만 명 정도입니다. 또한 민통웹이 전 회원의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어서 전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일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 협의회를 중심으로 10개구 협의회가 있고 회원수는 3,00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1대 지용태, 2대 서병옥, 3대 이복식, 4대 정용호, 5대 김한배, 6대 노경수, 7대 8대 최인석, 현재는 9대 천준필 회장님께서 활동 중이십니다. 남구협의회 김은경, 남동구협의회 허덕용, 동구협의회 가희석, 중구협의회 박길정, 연수구협의회 김명자, 옹진군협의회 장정동, 서구협의회 남시아 회장님께서 인천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런 단체를 만들게 된 이유와 목적으로는 1977년 12월 15일 통일 모임이 태동하여 목적을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한 민족의 역량 배양에 두었으며, 창립 38주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북한 민간 대표기구로서 남북대화 추진에 관한 업무와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 주도 세력 육성에 관한 업무 등 통일 촉진을 위한 민간 차원의 계도 활동, 연구, 조사, 교육 및 출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협의회가 주로 하는 사업은 1. 통일 기반 조성 사업으로 통일 문제 토론회, 통일 연수회, 남북 화해 협력 대회, 통일 한마음 대회, 청소년들에게 통일 퀴즈 대회와 통일 강연과 통일의 영혼을 둔 문예 대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일 홍보 개정 활동으로는 홍보 책자 발간, 홍보 신문 발간, 홍보 자료 발간 등 통일 초청 강연회, 임원 연수회, 판문점 방문, 땅굴 견학 등이 있습니다. 사회봉사 활동은 환경 보호 활동, 불우이웃 돕기, 경로 단체 행사, 군경 임원, 장학 사업, 통일 기금 사업, 지역 화합 행사와 오늘 같이 매달 탈북민과 소년 소녀 가장 돕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탈북민을 위한 물품 지원도 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야 할 사업은 통일휴관건립, 통일기금조성, 회원대가로서 청소년들도 합류하여 통일의지를 굳건하게 하고 헌신적으로 통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 인간단체에 참여하고 통일운동에 필요한 교육 및 연수입니다. 저희 민족통일 인천광역시 협의회원과 각구 협의회원들은 더욱더 단합하여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이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다음에는 저희가 그 민족통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그 통일 교육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은희 강사님을 모셔서 통일에 대한 그 강의를 잠깐 들으시겠는데요. 이 강사님은 함경북도 길주군이 고향이시고 북한학, 문학사, 정치학사를 수료하셨고 지금은 인천 통일센터에서 활동하고 계신 멋지고 아름다운 통일 강사님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아까 소개하다시피 저는 함경북도 길주가 고향입니다. 네, 제가 처음 대한민국에 올 때만 해도 남남북녀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사회에 나오면 진짜 이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뻐요?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남남북녀래도 북한 여자래도 못생긴 여자들이 너무 많다고. 네, 그래서 실망을 하지 마시고요. 별로 이쁘지 않지만 실망을 하지 마시고 오늘 저의 강연을 좀 잘 들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소개를 하려면 함경북도 길주가 고향이고요. 저는 한국에 나오기 전까지 함경북도 청진철도천국 길주분국에서 열차 승무원을 했습니다. 예, 열차 승무원을 하고 2006년도 11월 3일날 대한민국에 왔고요. 제가 대한민국까지 오기가 엄청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제가 탈북한 동기를 물어보면 우리가 지금 3만 1000명의 탈북민들이 있는데 3만 1000명의 탈북민들이 다 똑같은 사연을 가지고 탈북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개개인마다 수많은 사연과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엄청나게 겪은 고난들이 너무 많아갖고 그걸 들은 사람들마다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에 맞춰 그에 못지않게 아픈 사연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저는 1998년도 제가 20살 되는 해에 엄청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25살 언니가 갑자기 결혼이 잘못되는 일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좋아하던 오빠하고 언니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둘이 결혼이 잘못되는 걸 보고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둘은 결혼할 수가 없냐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북한에서 살면서 저의 계급이 북한은 성분을 엄청 따지거든요.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 속에서 제가 기본 계급은 속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급에 속해 있는 줄 알고 저도 기본 계급인데 왜 엄마가 결혼을 저렇게 못한다고 반대를 하고 그 결혼이 잘못될까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0살 되니까 엄마가 앉혀놓고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하고 저를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북한에서 세계계급, 혁명계급, 기본계급, 그리고 적대계급, 세계계급에 45개 분류를 나누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적대계급이라고. 엄마는 평양에서 추방을 3번 된 사람이라고. 평양에서 9살에 처음으로 추방돼서 내려온 것은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아오지 탄강 들어보셨어요? 네, 아오지 탄강으로 추방을 됐고요. 거기서 다시 사람이 너무 많이 추방되다 나니까 추방지가 모자라서 다시 추방된 곳이 이번에는 삼지연이었습니다. 삼지연에서 다시 추방된 곳이
그 하늘 아래 첫 동네라는 삼수갑산 들어보셨어요? 갑산으로 추방을 되셨고요. 그렇게 추방된 가족이어서 적대계급이니까 엄마가 하시는 말씀은 너는 여기서 살려면 그냥 까치까치끼리 만나서 결혼을 하라.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을 하라고 했어요. 아니면 너무 높은 층을 올려다보지 말라고. 그것이 북한 사회, 계급 사회에 가지는 중요한 특성이라고. 그 네 남편감, 너 언니의 신랑감, 모든 사람들이 발전을 할 수 없는 길밖에 된다고. 그래서 비슷한 인생을 받아들이고 그 인생에 맞춰서 살아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맞춰서 살아가는 탈북민 북한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것을 가감히 벗어버리고 저는 중국으로 가겠다고 탈북을 결심해서 언니의 손잡고 탈북을 합니다. 탈북을 하는데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은 탈북민들은 중국에서도 어떤 취급을 받는지 다 아시죠? 북송되죠? 잡히면 그런 위험한 속에서 저는 한국을 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떠나려다가 베트남 국경을 가지 못하고 무장경찰 차 열대에 10명이 탈북민이 같이 잡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오려는 도중에 체포되는 바람에 북송되었고요. 북한에서 남조선으로 달아나려 한 사람은 어떤 취급을 받는지 미디어 매체에서 들어보셨죠? 네, 반역자 취급을 받습니다. 처음부터 보위부 취급을 받았고요. 저는 탈북민들 중에서 재판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25살 나이에 일반 재판 한 번, 공개 재판 한 번 해서 재판을 두 번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제가 공개 재판 장소에서 저는 무조건 한국으로 가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000명이 고향 사람들이 모였는데 구석에서 저한테 남조선으로 달아나려 했다는 그 제명 때문에 고향 사람이 하는 말이 쥐약을 먹여서 죽이지 왜 반역자들을 이 장소에 끌고 나왔냐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북한은 인권 문제가 엄청나게 심하죠. 세계상에서 또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 하면 엄청나게 대두되는 많지 북한에서는 더구나 남조선으로 달아나려 하는 사람은 어떤 취급을 받는지 뻔히 알거든요. 쥐약 먹여서 죽여버리라는 그 말 듣고 제가 다시는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제가 만약에 살아서 저 감옥문을 나온다면 무조건 우리의 언어가 통하고 같은 민족이 살고 있는 남조선으로 갈 것이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 곳이 함흥에 있는 제 구교화소였고요. 저는 3년형을 받았습니다. 같은 고향 사람 3명이었고요. 한 명은 남자, 두 명은 여자였습니다. 한 명은 전골리에 있는 22호 교화소로 갔고요. 여자 두 명이 구교화소로 갔는데 같이 갔던 언니는 제 무릎팍에서 한 달 반 만에 감옥에 들어가서 한 달 반 만에 목숨이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때 그 언니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요. 언니야, 왜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을까? 왜 우리 부모들은 남조선에서 우리를 낳지 못했을까? 여러분, 남조선에서 태어난 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네, 그렇게 말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가 2004년도였는데요. 지금도 눈앞에 서운합니다. 이렇게 북한의 인권 문제, 그 속에서 탈북민들의 인권 문제는 정말 처참할 상태로 놓여 있고요. 우리가 지금 통일을 말할 때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인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도 우리가 통일 문제를 더 통일에 대해서 빨리 하루빨리 통일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제 소개는 제 했고요. 이제는 강연 주제로 들어가야 되겠죠. 제가 오늘 갖고 온 강연은 북한 실상과 통일 미래입니다. 북한 실상하면 떠오르는 것이 북한 인권 문제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북한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97년도 고난행군 시기, 90년대 후반의 고난행군 시기의 북한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세월과 동시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북한도 변하고 있고요. 90년대에 북한은 시장 개방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도 북한은 시장을 개방한 적이 없었고요. 그러던 것이 2003년도 시장을 개방합니다. 장마당이라는
지금 현재 위성 상태를 보면 위성에서 내려다보면 장마당이 436개의 시장이 보인다고 합니다. 매 해마다 그 시장은 30개 내지 40개로 불어나고 있고요. 시장이라고 하는 장마당으로 해서 북한 주민들은 생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친구 저 혹시 그 북한에서도 한류가 통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한류가 세계 속에서 한류가 통하고 있죠. 그런데 북한 땅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작년에 태양의 후예 혹시 보셨습니까? 태양의 후예 보셨습니까? 네, 태양의 후예에서 유시진 대회는 북한에서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도 태양의 후예를 보고 그 유시진 대회가 말하는 말이 있죠. 이랬지 말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북한 군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대장님지 이랬지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우리말인데 우리말 배운 거 아닙니까? 영화를 다 봤습니다. 여기서 10회 수목 드라마 10회가 방송될 때 북한에는 8회가 나가 있었고요. 그 드라마를 본 사람들이 8회만 왔으니까 빨리 90회를 가져다 달라고 할 정도로 북한에서 한류 바람이 불었고요. 또한 꽃보다 할배 봤습니까? 네, 그 꽃보다 할배를 보고 북한 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꽃보다 할배도 저기 할배들도 저렇게 자유롭게 세상을 세계로 여행을 다니는데 우리는 빨리 통일돼서 저렇게 세계로 국제사회로 여행을 다닐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꽃보다 할배가 인기가 있었고요. 몇 개월 전에 저의 동생하고 제가 전화통화를 합니다.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동생이 저한테 누나 서울에 사니까 공유를 만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살면 공유를 만날 수 있습니까? 없죠. 공유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못 만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의 동생이 하는 말이 그러면 누나 도깨비 봤어?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드라마를 본다면 KBS, SBS, MBC 드라마만 봤습니다. 그런데 그 도깨비는 그 세계에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했거든요. 그래서 못 봤습니다. 네, 그런데 네, 도깨비를 못 봤다고 하니까 동생이 하는 말이 제가 서울 촌놈이라고 서울에 가더만 그 도깨비도 못 봤냐고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도깨비가 뭔데가 물어보니까 또 공유가 나온 드라마라고 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와서 제가 도깨비를 다 다운받아갖고 봤습니다. 예, 재밌더라고요. 북한에서 왜 인기가 있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지금 현재 그 삼시세끼 그 프로그램 있죠. 그 삼시세끼에서 음식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북한 주민들이 야, 저 음식을 만드는 게 어떤 레시피를 만드는지 음식 레시피를 가져다 달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요. 북한에서 또 어떤 문화가 생겼냐면 결혼하면 남자 집에서 뇌물을 여자 집에다 보냅니다. 거기에 과거에는 없던 것이 화장품을 보내주는 게 생겼는데요. 이 화장품을 가지고 결혼을 잘했는지 잘 못했는지를 평가하는데요. 자, 첫 번째 한국 화장품입니다. 한국 화장품을 남자 집에서 받았다면 야, 쟤는 결혼을 진짜 잘했구나. 최상품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중국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 너는 그냥 쏠쓰리 살겠네. 그런데 나머지 북한산을 받았어요. 북한산을 받으니까 하는 말이 너 어떻게 하겠니? 앞날이 안 보인다. 결혼 잘못한 것 같아. 할 정도로 북한에서 한류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고요. 한국의 마스크팩 중국에서도 중국 사람들도 많이 사가긴 하지만 북한에서도 한국의 마스크팩을 사갖고 오라고 주름을 없애고 얼굴을 하얗게 만드는 거라고 엄청나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북한 사회가 지금 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은 지금 현재 다섯 개의 변화가 있다. 처음에 북한의 시장화가 식장이 확산됐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는 핸드폰을 가지고 자기 자동차를 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부유층 붉은 자본가라는 부유층이 생겼고 마지막 제일 큰 변화가 우식 변화입니다. 사람들이 과거에 김일성을 100%를 믿었다면 저도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 교육, 신격화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때 김일성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했냐면 김일성은 동해번쩍 서해번쩍 촉지법을 쓴다고 배웠거든요. 지금은 김정은을 그렇게 배워주는데 김일성 때는 믿었어요. 저는 진짜 김일성이 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그대로 믿고 근데 지금
북한 주민들이 우시병 하나가 생기다 나니까 김정은을 암만 김정은은 3살 때 자동차 운전을 했고 외국인하고 5살에 외국인하고 여토 시합에서 이겼다고 해도 그 말을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말을 교육을 주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충성도가 따지면 김일성일 때 100% 충성심을 가졌다면 그리고 김정일 때 아,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죠. 굶어 죽을 때 아니 김정일은 도대체 뭐 했대? 하면서 충성도가 내려갔어요. 50%로. 그런데 김정은 때 내려가서 10%밖에 안 됩니다. 저 젊은 놈이 돼지 같은 놈 하고서리 뒤에서는 말을 하지만 앞에서는 북한 사회가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지금은 북한의 주민들의 우식 변화 그래서 통일을 받아들 오히려 통일을 더 바랍니다. 마음대로 여행 다니고 마음대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직업을 스스로 챙길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가 있는 통일 우리가 남북한 사회가 통일되는 그 사회 그런 땅이 빨리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북한 주민들도 통일을 엄청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 미래를 말하려면 자 통일 미래를 말하기 전에 먼저 퀴즈를 좀 낼까요? 퀴즈 좀 낼까요? 네 상품이 있답니다. 상품 있죠? 네 상품이 있답니다. 자 북한에서 이게 어머니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어머니들에 관한 퀴즈를 낼게요. 북한에서는 전업주부를 뭐라고 부를까요? 밥하는 여자? 아닙니다. 네 글자입니다. 힌트 뒤에 두 글자는 여성입니다. 여성입니다. 앞에 두 글자는 기웃디귿입니다. 기웃디귿. 뭘까요? 네, 이제 뭐라 했죠? 좀 비슷하긴 한데 들렸습니다. 네, 뭘까요? 아닙니다. 앞에 글자 가짜입니다. 가. 가운데 글자만 맞추면 됩니다. 아닙니다. 디귿으로 시작합니다. 디귿. 이제 나왔는데. 아니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 먼저 나왔습니다. 가두 여성입니다. 언니가 얘기해봐. 가두 여성이래. 빨리. 네, 가두 여성 맞습니다. 자, 선물 하나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남한과 북한이 다르게 부르는 게 또 있습니다. 똑같은 걸 보고 다르게 부르는데요. 자, 쉬운 걸 갈까요? 쉬운 걸 갈까요? 네, 여기서 오징어를 부르죠. 오징어. 북한에서 뭐라고 할까요? 네, 누구예요? 네, 맞습니다. 낙지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갈게요. 세 번째 갈게요. 자, 북한 군인들은 군인 생활을 몇 년을 할까요? 네, 저 10년 나왔죠? 10년 누굽니까? 네, 나오세요. 10년입니다. 네. 네. 두 분이 같이 했으니까 두 분 같이 들어야 될 거네요. 네, 이제는 한 번 남았죠? 여기. 네. 그러면 또 갈까요? 네, 좀 쉬운 걸 갈까요? 좀 어려운 걸 갈까요, 이번에는? 쉬운 거. 쉬운 거요? 네, 쉬운 거를 갈게요, 그러면. 자, 쉬운 거를 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흔히 국악을 부르죠, 국악. 북한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국악을? 네? 네? 자, 힌트 줄게요. 음악입니다. 뒷글자, 네 글자, 음악입니다. 앞에 두 글자. 뭘까요? 네, 맞습니다. 민족음악. 네, 맞추셨습니다. 네,
자, 이제는 퀴즈 갔고요. 이제는 통일 미래를 말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 통일 미래를 말하기 전에 남가북의 주민들, 남가북의 주민들. 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어요? 알아야 되겠죠? 네. 자, 먼저 탈북민들이 이게 와서 겪는 일을 말할게. 잠깐. 네. 네, 자, 남가북의 주민들이 네, 빨리 할게요. 네, 남가북의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북한 주민들이 먼저 와서 이런 일을 겪습니다. 자, 어떤 일을 겪냐면 언어의 차이 때문에 겪는 일인데요. 자, 식당에 가면 우리 식당 메뉴판을 보이죠? 근데 북한 음식들은, 북한 식당들은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돼지고기 국밥 하면 돼지고기 국밥집이고요, 개고기 국밥 하면 개고기 국밥집입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이 왔어요. 탈북민이 왔는데 자, 할머니 뼈 감자탕집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 있어요? 메뉴가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원할머니 버쌈 있어요 없어요? 네. 산채 비빔밥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이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랄까요? 네, 음식 메뉴 안에 들어가 있는 음식을 그대로 상상을 하는 겁니다. 북한처럼, 북한에서는 그러거든요. 있는 메뉴가 제목이 되니까, 식당 이름이 되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고요. 자, 북한 탈북민들한테 먼저 어떤 말을 하냐면, 어떤 분들이,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 이러죠. 언제 만나서 밥 한 끼 먹자는 말을 하죠. 수줍음 없이, 이기는 인사말이니까. 그런데 탈북민은 엄청 기다립니다. 왜? 도대체 오늘 먹자는 소린지, 내일 먹자는 소린지. 그래서 3일 되는 날에 전화합니다. 기다리다 못해. 도대체 어느 날을 밥 먹자는 소린가고. 이렇게 우리는, 북한 주민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알아가면 갈등이 없어지겠죠. 자, 먼저 그러면 마지막으로 통일 미래. 자, 북한의 지하전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한국 돈으로 7천조입니다. 7천조의 지하전이 있고요. 거기서 구리의 매장량은 한국보다 무려 4천배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 면은 어떻게 돼 있죠? 바다로 돼 있죠? 그리고 한 면은 북한으로 막혀서 우리가 기차를 타고 세계로 나갈 수 있습니까? 나갈 수 없죠.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물류 허브국가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는 통일을 바래야 되고요. 자, 우리한테는 이산가족이 있죠, 또. 이산가족이 있고 2차 이산가족인 우리 탈북민들이 가족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 부둥켜안고 명절 때도 만나고 편안한 날, 명절날, 기념일 다 챙겨줄 수 있는,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통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래서 통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5천만, 북한의 2,400만, 7,500만이 더 함께,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도 어때야 되죠? 예, 통일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뭐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를 우리가 열심히 부르고 있고, 그래서 통일이 그날에,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도,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통일에 대한 관심과 통일에 대한 꿈과 이런 것을 가지고, 그리고 먼저 통일이라고 부르는 탈북민들, 이런 갈등이 있는 걸 미리 알면 우리가 통일됐을 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은 것 같지만 제가 아직 할 말을 절반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상 관계로 이만하고,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통일에 대한 생각,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통일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키워가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열광해 주신 강사님께 정말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구협의회 김은경 회장님께서 내빈 소개와 인사 말씀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족통일협의회 남구회장 김은경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엄청 바쁘시죠. 여기저기 행사 많으시고, 이렇게 더운데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내빈과 회원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 말을 하려니까 벅차오르네요, 가슴이. 먼저 내빈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희 민족통일협의회 천준필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저희 수석 부회장이신 김낙현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고희복 수석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자문위원이신 장현승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이산홍 자문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전 남동구 구의원이신 김서구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그다음 저희 협의회장님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협의회 허덕영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동구 협의회 강희섭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부평구의 조병석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지금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와주시고 우리 민족통일협의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인천에서는 10만을 확보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분들이 있으면 민족통일협의회가 무엇이라는 단체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물을 방금 들고 오는데 우리 인천협의회 행사 이사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천협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행사를 위해 물심양면 애써주신 민족통일 인천광역시협의회 회장님과 각구 협의회장님께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행사를 위하여 후원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연만세, 대한가수협회 동구분회, 주한감리교회, 토르미체험찜질방, 황제쭈꾸미와 명태조림 주안점, 한미사, 바로병원, 유명수산 등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다음은 우리가 그리도 염원하는 통일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의 소원 노래는 우리 순서지 뒤에 보면 가사가 다 나와 있습니다.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기민께서는 잠시 앞으로 나와주셔서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식성 끝나고 나면 2부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자, 자리 뜨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빨리 진행을 위해서 요 앞으로 빨리 나와주십시오. 강사님 앞으로. 자, 부평구 고문님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남구 애써주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남구 회원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빨리 나와주세요. 다 들으셨죠? 하나, 둘, 홍, 일! 힘은 더 할 수 있게 크게 하나, 둘, 홍, 일!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본 행사를 마치고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즐겁게 해드릴 연예인 잔치가 있습니다. 끝까지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시고 즐거운 연예인들의 잔치를 맡을 우리 금진 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금진 씨? 이 행사가 이 4회째 행사를 해주신 우리 남구 회장님 김은경 회장님을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평구에서 그 문화의 거리에서 10월 달에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민족통일협의회는 그 통일을 염원하는 단체이며 우리 순수한 정치에 아무 개입이 안 돼 있는 단체입니다. 여러분들 오해 마시고 누구나 애들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다 회원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 그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빨리 연수구 회장님 빨리 올라오세요. 예, 우리 민족통일협의회는 아주 순수한 단체, 인천에서 최고 잘 나가는 단체, 10만을 염원하는 단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 우리 임직원 되신 분들은 다 올라오세요. 우리 구협의회 회원 여러분하고, 예. 자, 기념사진 찍고요. 자, 그리고 예, 오늘 이게 끝까지 남아주시고, 이렇게 또 손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10월 29일 날은 부평 문화의 거리, 문화의 거리에서 2시부터 6시까지 합니다. 그날도 인기 가수와 함께하는 멋진 또 시간도 준비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이렇게 관람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자리에 좀 저기 쓰레기 좀 이렇게 주워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